안녕하세요. 한국사 교과서 함께 읽어주는 채널 지오새 TV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쉽고 재밌게 한국사 알아가기를 시작할 테니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아래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텍스트 버전으로 보시고 프린트물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인쇄하여 모으시면 나만의 한국사 참고서를 만드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철의 나라라 불리는 가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비록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달리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고 연맹 왕국 단계에서 멸망했지만 뛰어난 철기 문화를 소유했던 가야의 모습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하류 지역에 있던 변한 땅에서 서기 전후로 가야의 여러 나라가 생겨납니다. 가야의 시조는 김수로, 즉 수로왕으로 그의 탄생설화에 얽혀있는 구찌가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가사가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라는 아주 정말 좀 무서운 협박성 내용인데요. 당시 가야에는 임금이 없어서 9명의 족장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김해에 있는 구지봉에서 신의 목소리가 들려서 족장들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구지봉으로 데려간 다음에 신이 말씀하신 대로 흙을 막 파헤치면서 구지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한 300여 명 백성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6개의 황금알이 내려옵니다. 그 알에서 6명의 아이가 나왔는데요. 정말 알에서 그 아이가 나오자마자 10일 만에 어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각 6가야의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중 제일 큰 알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바로 수로왕인데요. 그가 금강가야의 왕이 되는 거죠. 이후 그는 배를 타고 온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과 결혼을 하였는데요. 아유타국은 고대 인도의 아요디아 왕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수로왕은 가야를 다스리다가 158세가 되던 해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는 우리나라에 400만 명이 있다는 김해 김씨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가야는 초기에는 김해에 위치한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왕국을 이룹니다. 금강가야는 일찍이 우수한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또 낙동강 하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해상 활동에 유리했습니다. 금강가야는 질 좋은 철을 가지고 무기 등 다양한 철제 도구를 만들었고요. 덩이쇠를 만들어서 화폐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닷길을 통해서 낙랑과 외에 수출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당시 철을 잘 나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뭐 최첨단 기술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뭐 휴대폰 이런 전자제품에서 세계 탑을 달리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인 거죠. 가야에서 생산되는 철 바로 덩이쇠 형태였는데요. 당시 국제적으로 아주 평판이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덩이쇠는 철정이라고 하는데 이미 정연 과정을 거친 그런 쇠였기 때문에요. 이를 불에 달궈서 두드리면은 아주 쉽게 원하는 형태의 도구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음식으로 따지면 뭐 반조리식품? 예, 이런 거랑 비슷한 거겠죠? 하지만 4세기 이후 가야 연맹은 점점 백제와 신라의 팽창에 밀려 세력이 약화되어 갑니다. 근데 이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백제와 왜를 도와서 곧 신라를 공격했던 가야는 이때 신라를 도우러 온 고구려, 광개토 태왕의 군대에 공격을 받아 정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금강가야인데요. 이후 금강가야의 중심이 가야연맹이 해체되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야의 세력권은 낙동강 서쪽 일대로 축소가 됩니다. 이후 가야의 패권은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고구려의 금강가야 공격 때문이었다는 거, 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5세기 후반부터는 고령에 있던 대가야가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어 갑니다. 경상도 내륙 쪽에 있었던 대가야는 고구려의 침입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아서 그 세력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죠.
이후 대가야도 그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힘을 키워 나가는데요. 5세기 후반 대가야는 삼국이 대립하는 틈을 타서 성진강하루와 소백산맥 서초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기도 하고요. 중국 남조와 교류하면서 백제와 함께 고구려의 침입을 받은 신라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야 연맹은 각 소국들이 독자적으로 유지만 했을 뿐그 힘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6세기에 접어들면서 백제와 신라가 경쟁적으로 가야 지역에 막 진출을 했고요. 이윽고 후기 가야 연맹도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죠. 백제의 침략을 막기 위해 대가야는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고 공동으로 대항도 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신라의 침략을 불러일으키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가야는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 왕국 단계에서 멸망했을까요? 일단 작은 나라들이 모두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서로 뭉치지를 못했고 안 했고 그랬던 거죠. 또한 가야 연맹은 자리가 그 위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리적으로 백제와 신라 사이에 끼어 있어서 두 나라의 세력 다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굉장히 피곤하고 위험한 그런 위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죠. 후기 가야 연맹은 백제와 신라의 압박과 침략으로 항상 정치 상황이 불안하였고요. 또 갈수록 영토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금강 가야는 신라 법흥왕에게 대가야는 진흥왕에게 멸망하게 되면서 562년 가야연맹은 완전히 해체됩니다. 이러니까 뭉쳐야 되는 거죠. 만약 6개의 가야연맹체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됐었더라면 우수한 철기 문화에다가 정말 부유했던 그런 경제력이 있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신라와 백제를 제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아주 잘 새겨보아야 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야 연맹은 비록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채 그렇게 멸망했지만, 우룩이 가야금과 가야 음악을 신라에 전하는 등 신라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일부 세력은 외에 진출하여서 일본 고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삼국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당시 우리나라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는 고구려, 백제, 부여와 가야도 있습니다. 부여는 고구려보다 훨씬 더 일찍 건국된 나라로 장수왕의 손자인 문자명왕 시대 494년에 멸망했으니까 그 역사가 정말 긴 나라입니다. 또한 가야도 서기 전후부터 562년까지 있었으니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부여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함께 동시대에 존재한 것이 약한 450여 년 정도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그냥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국시대보다는 오국시대? 최소한 가야까지 끼워서 사국시대? 또는 동일한 지역에 여러 개의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뜻인 열국시대로 부르는 것이 우리 역사에 대한 옳은 명칭이 아닐까요? 오늘은 비록 고대 국가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지만 우수한 철기 문명을 보유했던 가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에서 내려온 원조가 한강 유역에 건국한 나라, 문화강국, 백제로 떠나보겠습니다.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